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식물을 연구하는 화가 신혜우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하고 있는 식물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식물을 그리는 일, 예술 분야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렸고, 세 번째는 제가 식물학 공부도 하면서 식물을 그리는 일도 하고 있는데, 이두 가지 꿈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꿈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직업을 하나 가질 수는 있지만 꿈은 무한대로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면 또는 주변의 충고 그런 이유에서 꿈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는 오늘의 저의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가 굉장히 어릴 때 그린 그림인데요. 몇 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은데, 나무도 있고, 꽃도 세 종류나 있고, 날아다니는 새도 있고, 나무에 앉아 있는 새도 있고, 잘 보시면 나비도 옆으로 앉아 있는 나비도 있고, 날아다니는 나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린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크고 많이 그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모두 다 식물과 동물들이죠. 아마 이 제가 어릴 때 그린 그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꽃과 나무, 동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아마 저의 미래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식물을 공부하고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을 이 그림 한 장에서 좀 예언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식물을 연구하는 완전히 자연계 분야와 그림을 그리는 완전히 예체능적인 어떤 분야를 두 가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두 마리의 고양이가 있습니다. 제가 키우는 고양이인데, 왼쪽에 있는 회색 고양이는 마들이라고 하는 고양이고, 오른쪽에 있는 고양이는 순무라고 하는 고양이입니다. 참고로 순무는 강화도에서 데려온 애입니다. 그래서 순무김치 아시죠? 그래서 이름이 순무인데요. 제가 마들이를 키우다가 너무 외로운 것 같아서 순무를 데려왔고요. 그더 이상 키우실 수 없다는 분에게 입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두 마리가 잘 지내길 바랬는데요. 제가 꿈을 생각하는 것도 이런 방향이었습니다. 식물학과 그림을 그리는 일을 두개다 조화롭게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이었던 거죠. 고양이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영역동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영역에 다른 생물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그런 이유에서 한 고양이를 키울 때 다른 고양이를 데려오려면 아주 천천히 조금씩 처음에는 얼굴만 보여줬다가 뭐 냄새를 맡게 해줬다가 이렇게 한달 이상 분리를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같이 살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것을 생물학자로 열심히 꼼꼼히 조사를 한 다음에 둘이를 이제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울타리를 치우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목을 물기도 하고, 정말 너무 나중에는 그 싸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더 이상 제지를 할수 없는 데까지 갔습니다. 여기 보면 그 왼쪽 위에 보시면 이게 고양이 화장실인데, 분명 두 개를 해줬는데도 서로 그 화장실을 다른 고양이가 쓰지 못하도록 누워 있는다든지, 오른쪽에 고양이 집인데, 저는 분명 고양이 집을 두개 사줬는데, 한 고양이 집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운다든지, 밑에 있는 박스도 보시면 서로 들어가려고, 그리고 오른쪽에 밑에도 햇빛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비유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식물학을 공부하는 과정과 그림을 하겠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이와 비슷하게 아주 갈등이 많이 생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사실 저는 식물도 좋아했고 그림 그리는 것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식물을 더 하고 싶은 마음에 자연계 공부를 끝내고 생물학과로 진학을 해서 식물 분류를 할수 있는 석사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학부 때그 식물학 교수님께서 네가 그림을 좋아한다면 식물을 그리는 일이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식물학에서는 해보지 않겠니?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식물 그림을 그리는 그 분야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발달하지도 않았고 그 분야를 배울 수 있는 곳도 거의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실험실에서 식물학을 배우는 것 외에 그림을 그리는 동안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도 내가 정확하게 식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았는데요. 오직 지도 교수님만이 열심히 해봐라 라고 격려를 했지, 주변의 대부분의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니 실험실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식물 그림을 오랫동안 그리다가 몇 년이 지나서는 영국에도 가고 해외 서적들도 많이 구입을 하고 전공서도 구입을 해서 외국에서 이런 식물을 그리는 전공 자체가 있는 대학도 알아보게 되고 차차 점점 넓혀서 그런 분야를 정확히 알게 됐지만 초반에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었고 나중에 그런 분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식물을 그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도 있다는 걸 알게 되더라도 국내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나스메 소세키의 풀베개라고 하는 책에 보면 문명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개성을 발단시킨 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 개성을 짓밟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몇 평의 지면을 주고 그 지면 안에서는 눕든 일어서든 멋대로 하라는 것이 현재 문명이다. 이렇게 아주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냉소적인 얘기죠. 제가 그림을 전문가라는 어떤 타이틀이 붙기 전까지는 거의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해를 구할 곳도 없고 또한 대부분의 어른들이 이제 앞으로의 직업을 가지려면 그림을 관둬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요. 제가 학부를 끝냈을 때도 이제는 식물 그림은 그만둬야 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들었고 석사가 끝났더니 석사가 끝났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고 박사가 끝났을 때도 그때는 어느 정도 식물 그림으로서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았는데도 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속상한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분야가 식물을 그리는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생소한 분야이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분야를 계속 하고 싶었고 물론 식물학을 하는 것과 식물 그림을 그리는 것이 굉장히 다른 일 같고 시간이 많이 뺏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실험실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나 주말에나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취미를 할수 있는 시간들에 계속 식물 그림을 그렸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두 가지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자녀분들을 키우는 많은 분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우리 아이가 전문직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러면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되고 그 전공을 깊이 깊이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전공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대학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러면 대학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대학의 기간은 얼마나 길었을까?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어떤 현대 학문 분야가 이렇게 전공 분야로 나눠진 것이 몇백 년이 되었을까? 이런 것까지 조사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식물학과 식물 그림을 그리는 데에 더 이상 어딘가에서 조언을 듣고 싶지 않았고 두 개를 해도 된다고 하는 마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외국에야 이제 생물학자이면서 과학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리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일까 하고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조복성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드디어 한 명을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이분은 나비를 연구하시는 학자이신데 우리는 나비 연구학자로 석주명 선생님을 그나마 좀더 흔히 알고 있습니다. 조복성 박사님도 나비 연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학자이십니다. 이분이 태어나신 시기를 보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인들이 어떤 높은 학문적인 위치를 가질 수도 없었고, 조선인들이 학문적인 책을 내는 것도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복성 박사님이 나비 연구를 열심히 하시고 또 그림을 정말 뛰어나게 잘 그리셨는데 나비를 이렇게 그리셨어도 어떤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는 책을 내는 데는 굉장한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일본 나비를 연구하는 교수들의 눈에 띄게 됐는데요. 이 조복성 박사님이 연구한 것은 물론이고 이분이 그린 그림을 보고 이 일본 학자들이 너무나 감명을 받게 돼서 이분과 함께 책을 내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책을 내기도 힘들었고 또 출판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출판사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거의 이제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출판사 사장이 만약에 이 책을 내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조선인인 책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판사의 사장도 이 조복성 박사님의 그림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책을 내주게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제목을 잘 보이지 않지만 원색 조선의 점유라고 하는 책을 첫 번째 일세본을 내게 됩니다. 이 책을 펼쳐보면 나비의 그림들이 컬러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곤충은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짝반짝한 금속 색깔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나비 중에도 금색이나 은색처럼 금속 색깔을 가진 그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비들은 책에서 금박을 입히거나 은박을 입혀서 아주 세심하게 책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우연히 이분을 알게 된 것은 물론 열심히 과학을 하면서 과학적인 그림을 그리는 분을 역사 속에서 찾고도 있었지만 제가 재학하고 있던 대학교에 우연히 생명공학 관련 행사가 있었는데 이 조복성 박사님의 손녀딸이 이 조복성 박사님의 나비 그림 원화를 소장하고 계시다가 이 생명공학 관련 이벤트가 있었을 때 그림을 기증하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조복성 박사님이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는 그 학교에 나중에 교수가 되셨기 때문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는 모든 그 곤충학자들이 알고 있었지만 이 원화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녀딸이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학교에 기증을 하게 됐고, 당연히 제가 볼수 있게끔 교수님, 곤충 교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 손가락이 밑에, 오른쪽 밑에 찍혀 있지만 굉장히 그림 사이즈가 작습니다. 아마도 조복성 박사님도 혼자서 이 작업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과학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리는 많은 규정들이 있고, 곤충처럼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확대해서 그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분이 아마 어떤 정확한 규정들을 서구식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학 일러스트레이션에 관련된 아주 정확하게 그 나비의 크기로 그 작은 것 안에 모든 디테일을 넣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는 더 놀라웠고요. 그 정확도에도 굉장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원화들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고, 그 왼쪽 책 표지 밑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저와 함께 찍은 분은 그 조복성 박사님이 아니시고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명공학 그과의 어떤 행사와 원화를 만나게 되고 이 역사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일세본, 일제강점기, 이 책이 1934년에 출판이 됐는데, 이 일세본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수소문 한 끝에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아주 작은 서점에서, 고서점이죠. 이 원색 조선의 점유라고 하는 1934년에 출판된 일세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사카에 가서 이 책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때 책방의 주인 사진입니다. 그분과 기념으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물학을 하면서 그림을 정말로 열심히 잘 그렸던 학자가 한명 있구나.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그림을 그렸구나 하는 이 사실이 제가 식물을 연구하고 식물을 그리는 것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사실 이분 말고 식물학 쪽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으면 하고 바랬지만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 연구를 끝내고 미국의 이제 연구원으로 가게 됐는데 스미소니언 환경연구센터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스미소니언은 아마도 자연사박물관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미국의 국가기관이고 과학 쪽 말고도 미술 쪽으로 다양한 분야의 각각의 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연구센터도 자연사박물관에서 조금 떨어진 메릴랜드에 위치하고 있는 연구소인데요. 이 연구소는 보시다시피 사진에서 숲과 또 강과 섬과 큰 대지와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 안에서 직접적으로 생태학적인 실험도 해볼 수 있는 곳이죠. 여기에서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데니스 위검 박사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분은 연세가 76입니다. 지금 아마 77이실 텐데요. 이분은 난초를 연구하시는 분이신데,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굉장히 잘생기셨습니다. 산타클로스처럼 생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은 식물학 논문을 쓰셨고, 난초를 연구하신 분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인 과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연구소에 굉장히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저의 방의 한 켠의 벽에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분께 인사를 하면서 언젠가는 이분을 만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놀라운 것은 최근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성악가 조수미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본인이 만나고 싶었던 지휘자의 사진을 붙여놓고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분인데 이분은 미국에서 실제로 만나게 됐을 때, 뒤에서 걸어오실 때 제가 굉장히 두근두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 실험실에 들어가게 됐고, 여기가 이분의 실험실입니다. 저기 잘 보이진 않지만, 맨 끝에가 제 자리였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실험 도구들이 있는 실험실입니다. 여기는 저희 실험실 멤버들인데요. 각각의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찍은 것입니다. 당연히 같이 미국에서 식물 채집도 나갔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분이 아까 그 데니스 박사님이시고,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공원 직원 분이신데요. 이렇게 그 국립공원에서 지역에, 어떤 지역에 가면 무슨 식물을 만날 수 있다고 안내를 해주시기도 하고, 같이 어떻게 보존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교류를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도 오랫동안 같이 연구를 해오신 분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는 현장입니다. 미국은 워낙 땅이 크고 가스 파이프관을 뚫는다던가 고속도로를 뚫는다던가 할때 정말 거침없이 그 산을 뚫고 들어가는데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물 보존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건설하다가 멸종위기 식물이 나오면 공사가 중단되게 되는데, 그때 그 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서식처를 피해서 원래 있던 공사를 다 무효로 하고 다른 쪽으로 길을 내서 고속도로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런 보고들을 이런 멸종위기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끔 모두 다 허락을 해주고 과학자들에게 또 그런 식물이 발견됐을 때는 비용과 상관없이 이 고속도로를 우회하도록 짓는 것들이 그런 사기업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보존을 할수 있는 모든 적극적인 그런 펀드도 그런 회사 쪽에서 지급을 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오른쪽에는 그런 야생 식물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놓은 곳인데요.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분도 계시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데니스 박사님이 그 난초를 채집하는 모습인데 항상 저런 주황색 조끼를 입고 다니세요. 그 사모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저 조끼를 입어야 식물 채집을 꼭 하는 느낌이 드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저와 이 데니스 박사님이 이제 식물을 심어서 어떻게 생태학적으로 어떤 생태학적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지를 기록하는 작업도 했고요. 그리고 이건 다른 실험실인데 나뭇잎을 조사하는 실험실이었습니다. 이런 실험실도 있고 다양한 실험실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찍은 것은 아니고 재미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이 데니스 박사님이고 왼쪽이 오랫동안 같이 연구했던 제이라고 하는 연구원분이신데 여기 보시면 밑에 뭔가 빨간색 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사각형 그흙 위에 울타리를 쳐놓은 곳에서 전극을 꽂아서 전기를 흘렸을 때그 안에 지렁이라던가 여러 가지 동물들이 전기 충격으로 이렇게 땅 밖으로 기어나왔을 때 그것들을 잡아서 저 작은 지역 안에 몇 마리의 어떤 곤충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숫자를 세다가 헷갈리셔가지고 지금 멍하니 계신 두 분의 모습이 재밌어서 넣어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식물들을 보고 하는 경험들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보고 또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난초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난초 연구학자셨고 이분의 권유로 이 실험실에 가게 된 것인데요. 난초는 씨앗이 싹이 틀때 스스로 씨앗을 발화시키지 못하고 땅속에 있는 곰팡이로부터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요. 왼쪽 밑에 보시면 버섯 그림인데 우리가 곰팡이라고 하면 흔히 알수 있는 것이 버섯 종류인 거죠. 이런 버섯이 생기는 곰팡이 말고 땅속에 그냥 흩어져 있는 다양한 곰팡이들이 있는데 이 곰팡이가 난초의 씨앗 속으로 들어가야 난초가 싹이 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난초와 곰팡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고 난초의 다 모아서 보존하고 있는 곰팡이 은행도 사실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멸종위기 식물이 있는데 다양한 난초들이 멸종위기 식물 리스트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난초와 관련되어서 난초를 먹여 살리기 위한 곰팡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를 배우러 간 것이죠. 여기에 이렇게 동료 연구자분이 그 난초의 뿌리로부터 곰팡이를 뽑아내는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제가 이 곰팡이들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계속 배양을 해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면서 은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곰팡이를 배양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다양한 실험을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는 잘 보시면 왼쪽에 가루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것이 난초의 그 씨앗들인데 난초의 씨앗은 더스트 시드라고 합니다. 먼지처럼 굉장히 작은 씨앗이기 때문인데요. 생각해 보시면 이 난초의 씨앗이 굉장히 가루처럼 작으면 땅에 심었을 때 거기에서 싹이 정확히 난 것이 맞는지 추적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땅을 다시 파도 그 씨앗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난초의 씨앗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주머니 자체를 땅에 심게 됩니다. 그런 방법을 데니스 박사님께서 처음에 개발을 하셨고요. 그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작은 주머니에 이 씨앗들을 넣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틈틈이 여기에서 난초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또 이런 식물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사 박물관에 갔다 오거나 하버드 자연사 박물관 이런 데도 갔다 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데니스 박사님은 굉장히 저에게 많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셨고요. 또한 식물을 연구하면서 어떤 형태학적인 것에 의문이 날 때에는 그 그림으로 그리기 전에 정확히 알수 없는 부분들은 데니스 박사님이 직접적으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주시거나 논문을 찾아주시는 등의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방적인 마음으로 저의 식물 그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는데요. 이 연구소에서는 독특한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마을에 사는 모든 다양한 연령과 주민들을 초대하여서 과학자들의 그런 결과물을 발표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도 굉장히 과학 외에 다양한 분야에 열린 마음으로 활동을 지지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돌고래를 연구하는 학자가 이 지역에 돌고래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돌고래를 몇 마리 관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협업하여서 결과물을 도출하고 그 과학적인 내용을 계속 중간에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주민들도 동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어렵지 않고 모두 다 함께 할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이 데니스 박사님은 이 스미소니언 환경연구센터에서 가장 논문을 많이 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이렇게 식물원이나 어떤 이벤트에 참여하여서 아이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이 난초에 대해서 그리고 난초의 생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교육을 하면서 그것들을 알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학문 외의 것들에 대해 시간을 쏟는 것이 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환경연구센터 내에서의 과학자분들은 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대중들에게 빨리빨리 함께 나누고 인식시키고, 그럼으로써 자연을 보존하는 데에 함께 일조할 수 있는 것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또 굉장히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실험실에 가면 정면에 이렇게 조그마한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예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난초는 정말 다양한 종이 지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난초의 꽃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난초 꽃마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그냥 사진과 설명만으로 들으면 굉장히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어렵고 흥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니스 박사님과 여기에 있는 연구원분들은 화가들과 디자이너분들과 협업하여서 이 난초의 다양한 종들을 종이접기로 만들어서 이것의 난초의 구조를 알수 있는 것들을 실험실 내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를 뜯어서 그것들을 조립하면 이렇게 난초꽃을 만들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난초꽃의 구조라던가 그 안에 어떤 그 구조의 역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에 있는 아티스트들도 같이 참여를 했고요. 그 종이의 한쪽 현에 조그만 바코드가 있는데 그 바코드를 검색하면 이 식물이 어떤 지역에 살고 있고 또이 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식물이 어떤 식물과 다른 점이 있는지를 알수 있도록 모두 데이터로
홈페이지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예술이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예술을 통해서 대중을 만나는 활동들을 아주 섬세하고 아주 치밀하고 또 다정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또 그런 이유에서 여기에 있는 다양한 연구자분들이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줘서 제가 굉장히 용기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있는 동안에 메릴랜드에 있는 어떤 갤러리에서 감사하게도 전시를 열수 있게 되었습니다. 왼쪽 밑에는 그 메릴랜드의 주지사 분의 부인이 유미 호건이라고 하는 한국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미 호건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이렇게 제가 꿈을 두 가지 꿈을 이뤄나가는데 많은 고민이 있고 그것을 스스로 이제 이해하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스스로 납득하기 위해서 굉장한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다양한 전공들과 또 전문가, 그리고 꿈을 하나만 꼭 가져야 하는가, 직업을 하나만 가져야 하는가를 고민하다가 과연 옛날에 그런 대학이나 전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기 전에 다양한 학자들, 대단한 작가들은 다른 직업은 없었는가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괴테는 파우스트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작가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1800년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200년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에서 한 200년 정도 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 그 분이 작가이시면서도 철학자였고 또 과학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냥 작가로만 배우게 되죠. 그리고 헤르만 헤세도 많이 아시는데 데미안을 쓰신 분이죠. 그래서 시인이나 소설가, 글을 쓰시는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분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분은 또 식물을 좋아하셔서 본인의 정원을 그린 그림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에른스트 헤켈은 생태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과학에서 중요한 과학자입니다. 이분은 1900년대까지도 사셨던 분이신데요. 이분은 생물학자로 거의 알려져 있죠.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도 거의 그냥 생물학자로만 배우게 되는데요. 이분은 사실 박물학자이기도 하셨고, 의사하셨고, 또 화가이기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분의 그림이 최근에서야 번역돼서 출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그림을 살펴보면 굉장한 그림들이 많아서 그 이후에도 또 최근에 제가 다른 외국 작가들의 작업에서도 발견했지만 많은 현대 작가들의 뮤즈가 되기도 하고 그분의 그림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화가였다는 것,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직업을 그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크 루소는 교육, 사회계약론, 뭐 에미 이런 걸로 많이 아시죠? 그래서 교육학자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분이 작곡가이기도 하셨고 철학자이기도 하셨고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식물학자 정도의 아주 전문적인 식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루소의 식물사랑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굉장히 높은 식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과연 일생을 사는 동안에 꼭 직업을 하나만 가져야 하는가, 꿈을 하나만 가져야 하는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대단한 분들도 다양한 것들을 한 번에 할수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만의 마이산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기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빠르다고도 느리다고도 할수 있어. 도무지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할수 있어. 시간이라는 게 전혀 없고 생활이라는 것도 없어. 그래, 그건 생활이 아니야. 근데 이 짧은 문장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수 없겠죠. 여기에서 보면 그 책의 초반에 그 주인공이
아픈 사촌을 찾아갑니다. 오랫동안 아팠던 사촌은 아주 높은 산에 요양원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요양원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병을 가진 아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낮잠을 자고 쉬다가 또 점심을 먹고 그렇게 병을 낫기 위해서 일정하게 쉬는 생활만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오랜만에 이 주인공이 찾아갔을 때그 사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살고 있으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비슷한 날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잘 느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찾아간 것이 이 사촌에게는 일상생활의 큰 변화였던 것이죠. 자기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물론 저보다 더긴 세월을 사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나중에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나 새롭게 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고 그냥 하루하루 반복되는 똑같은 날들은 전혀 머릿속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긴 인생에서 꿈을 여러 가지 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야 이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라서 똑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좀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일을 한 사람이 더긴 세월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식물학자와 화가 말고도 다양한 그 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또이 식물학과 식물을 그리는 이 일이 언제든지 지겨워지면 그만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꿈에 대해서 좀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도전해보고 실천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관심이 있으신,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저의 활동을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강의 감사합니다.